처음에 이해 안 갔거든? 뭐? 뜨거운 물인데 왜 시원하다고 하지? 이제 알 것 같아. 냐옹. 아우, 하여튼 나한테 엄청 달라붙어. 네? 왜요? 오빠가 뭐라고 안 해. 좋다. 어? 나만 좋아해. 맨날 나한테 붙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한테도 붙어요. 아빠가 없으면. 그래요? 아빠가 없으면 나한테 붙어요. 그래요? 엄마한테 먼저 붙어요. 엄마 맨날 혼내거든. 돌만 남기고 가. 돌만 날리고? 응. 가자.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고양이 때려요? 언제 고양이 때렸어? 고양이가 영상에 이거... 찍을 때 엄마 좋은 모습 보여달라고. 헐. 야, 이거 겉은 망가주잖아. 망가주면 목에도 다 들어가지. 엄청 망했거든? 안 좀. 어차피. 이거 혼날만 하지, 그치? 응? 아직 글쎄? 안녕하세요. 혜성이 머리 묶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시원하고. 그치? 택시 왔어? 가자. 아빠, 앞에 타요. 네, 아빠, 아빠. 알았어, 알았어. 야, 이제 딴 동네가 됐다, 이 동네는. 또 여기. 와. 위에 가봐요. 쟤도 많이 붙었다. 응? 이제 3주 되니까 30주 됐었어. 아기 옷 사야 돼. 응, 그래, 사자 이제. 아빠, 여기 치킨 없어요? 응? 치킨. 치킨? 없어요. 야,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왜요? 아이고, 요즘 안 되네. 좋아? 유치원 안 가니까 좋아. 예, 똥단찌개? 동태찌개. 동태찌개. 요즘 우리 영상들 혜민이가 보잖아? 어. 나는 요거 어딨어? 어딨어요, 엄마? 나는 왜 없어요? 나는 왜 없어요? 아, 혜선이 날 때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왜 안 생기냐, 안 생기냐 하면서 이제 생기고 이제 조금씩 일하는 간에 완전 빠질 거 다 어떻게 지는데? 혜선아, 너 힘들게 나왔어 아주. 알아요. 귀한 자식이야.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왜요? 이거 엄마가 아끼는 건데. 엄마 거예요? 그래, 엄마 거야 이거. 엄마 거예요? 어. 서로 그 말 맞잖아. 자식 먹으면 엄마 부모가 배부르다. 받는 거 같아. 엄마 사랑 해. 잘생겼어. 잘생겼지, 혜성이. 야, 한국 같았으면 우리가 이거 마대시켜도 되는데, 모델. 아빠 갈 수 있어요? 야. 손톱 좀 깎아라, 이게 뭐니. 근데 아빠도 해봐요. 아유, 뭐. 이렇게? 됐어? 남자애 다 네. 뭐가 똑같아? 어? 뭐가 똑같아? 이거 정상이야. 어. 어? 어. 너무 깨끗하지 안 되고. 그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살잖아. 한식당 많이 가고. 아빠! 그냥 많이 먹어도 한국 맛이 안 나지. 그치, 완벽하게. 완벽하게 100%인가. 우리가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어. 한국 가면? 떡볶이. 진짜 먹고. 여기서는 제대로 되는 떡볶이야. 한 번도 못 먹는 거지. 아빠. 어. 나는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 어. 뽀로로 주스. 뽀로로 주스? 또 뽀로로 짜장면. 어. 알았어. 아빠가 한국 가면 나중에 뽀로로 주스 많이 사줄게. 네. 조스바 먹고 싶어요. 조스바? 네. 조스바 기억해? 네, 조스바 진짜 맛있어요. 어, 한국 가봐도 진짜 많이 사줄 텐데, 아빠가. 그지? 요즘은 비행기 값이 비싸가지고. 어? 비행기 값. 옛날 같았으면, 아, 가자,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우리 둘이면 모르겠는데. 아, 애들까지 다 이러면은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내년에 가자. 내년에 얘 똘될 때 같이 가자. 꼴촌에. 응? 어, 그래. 아빠, 난 또 한국에서 바다에서 못 참고
찾고 싶은데 알아요? 뭐요? 조개. 조개? 네, 조개 찾고 싶어요. 알았어요. 아, 한국에서 한국책 사고 싶어요. 알았어, 아빠가 한국 가면 사줄게. 튀기는 거 있잖아, 오징어 튀기. 어머, 나왔다. 엄마 작게. 네. 여기 안에다가. 알았어. 게, 게. 게게 그 간장에다가 그 고춧가루다 비벼 먹잖아. 게장 아~ 그거 가지고 살이 뚝뚝하고 어우 치맥하는데 자전거도 안 보인다. 나 이거 퍼클 나 영화관 진짜 좋아요. 가보고 싶어? 네, 완전 가보고 싶었어요. 하긴 혜수님 영화관 간 적이 없네. 왜냐면 거기가 또 재밌어 봐. 에버랜드 아 네 버스 타가지고 눈물 푸는 거 있잖아. 동물원 가고 싶어. 동물원 가보고 싶어? 네, 한국에서. 아, 아빠. 난 주라기 월드 가고 싶어요. 어? 알았어. 주라기 월드. 그건 없어. 왜 없어요? 그건 영화에만 나오는 거야. 그럼 주라기 월드 영화 보러 가요. 알았어요. 한국 가면 먹을 게 진짜 많다. 아유, 그럼. 솔직히 음식은 우즈벡이 너무 없어. 종류가. 한국 음식이 다양하지. 진짜 다양해. 치킨이랑 떡 먹고 싶어요. 안 매운 아, 떡이랑 간장, 그거. 간장 떡볶이. 아 네네. 간장 떡볶이? 어. 나 이거 좋아해요. 어. 너 안 먹어봐놓고서 뭘 좋다고 그래. 엔 예전에 그 치킨 갈 때 먹어봤잖아요. 그랬어요? 아 그래? 미안. 한국에서 뭐 할 거면 상상해도 되게 기분 좋지 않냐? 지금 노는 것도 노는 것 같았어요. 아니 한국에 맛있는 거 얘기 막 하니까 그 맛이 없지 왜? 그래서 먹을 때는 맛있는 거 TV도 보지만 하잖아. 어 진짜 이거 맛없어 이겨버리는 거지. 회사님 그래도 맛있지? 아버지랑 한식 식당 갔잖아. 전주나자 기억나? 한식 뷔페? 어 진짜 최고야. 그 뷔페 좋아하거든. 엄마. 아버지도. 근데 어머니는 싫어했어요. 근데 어머니랑 갈 때 어머니 놓고 그래 둘이 아버지랑 항상 가는 맞아, 기억나. 맞아. 7천 했거든. 7천에 한복이 거기서 얻었어 내가.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으니까. 잡채도 맛있고. 어. 그래 고기 주문은 불렀는데 식단도 있고 잡채도 있고 좀 마지막에 턱도 먹을 수 있어. 어묵도 잡채. 있고. 찹쌀떡도 있었어 거기? 찹쌀떡도 있고 내가 이거 많이 갖고 가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내가 사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도 먹어 기억나? 원래 그러면 안 돼. 안 돼? 왜 어차피 버리지 않아 내가 갖고는 그래. 그러면 안 돼. 근데 자 지금 올랐겠지? 어? 제천 원 아니고 만 원이겠지 지금? 지금은 좀 더 올랐겠지? 만 오천 원 되겠나? 그럴 것 같아. 기사 식당도 맛있었는데 기사 식당. 기사 식당은 언제 먹었어? 옛날에 우리 놀러 갈 때 기사 식당도 가는 적 있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기사 식당 누구랑 같이 갔었다고? 우리 동네에서도 둘이랑 같이 갔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언니들이랑 같이 놀러 갈 때도 갔었어. 아, 많이 갔네? 어. 맛있었어. 기사 식당 원래 맛있어. 맛있지. 응. 그 아줌마가 얘기했잖아. 이거 매일매일 바뀐다 이거. 어어 맞아 그런 데도 있고. 기사 식당의 맛을 알아? 기사 식당이 왜 맛있는지 알아? 네. 기사 식당은 기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잖아, 택시 타면서. 네네네. 금방 소문이 나. 아유, 맛없어. 그냥 총 가더라도 그거 맛있는데 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택시를 타고 이제 기사를 하니까 차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맛없으면 딴 데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기사 식당이 원래 맛있어. 네. 엄마, 나 그러니까? 응. 아, 해, 하고. 좋지 말아. 그릇도 어, 옛날 그릇 옛날 그 있잖아 새 그릇 구부러주는 어, 그릇 어. 오빠가 얘기했잖아 양톤. 원래 이런 데 먹으면 좀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는 왜 손님한테 이런 그릇들을 줘? 오빠가 신기했잖아 찌그러진 그릇 왜 줘? 어. 근데 진짜 그 그릇들을 먹으니까 맛있어 그치 아, 한국 식당 와서 한국 음식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 맛있게 못 먹은 것 같아 근데 시원해 점이 이해 안 갔거든? 뭐. 뜨거운 물인데 왜 시원하다 그러지? 이제 알 것 같아. 해선이 많이 먹었어요? 네. 완전 배불러. 완전 배불러?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해선아, 너? 어, 그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네. 잘 먹었어. 잘 먹었지?
어떻게 살아가고 괜찮아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 안 했잖아요. 엄마 잘 다녀왔어요. 다녀온 오빠는? 아이고. 재밌나?